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아빠입니다. 제가 일신리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평면 일신리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소개했던 토지인데,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의 전화도 많이 왔던 그런 토지인데,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아직 계약이 진행이 안 됐고, 이번에 가격을 기존 가격에서도 워낙 좋은 가격으로 내놓으셨는데, 사정이 좀 급한 사정이 있으셔서 가격을 추가로 더 인하하셔서 다시 현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해서 잘 영상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적상 도로로 돼 있고, 요 앞쪽으로는 수로입니다. 수로. 여기 주인분께서 지금 두 필지를 갖고 계신데, 지금 일단 한 필지를 찍고 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지막에 산이 있고, 지금 농사를 이렇게 경작을 했던 토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면으로는 농업진흥구역, 이제 절대농지들이 있어서 시설 재배를 하시거나 이제 벼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고, 지금 2차선 큰 길에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그냥 나지막한 뭐 밤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산자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야가 확 트여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지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향도 이제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 그리고 여기서 차량으로 한 5분, 그러니까 10분 내입니다. 한 7분 정도만 가면 제2영동고속도로 동려주 인터체인지에서도 굉장히 근거리에 입지를 하고, 여기서 조금만 이동을 하셔도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좀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가 굉장히 편안하고 양지 바르고 뒤에는 나지막한 산도 들어오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의 토지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축사가 있습니다. 근거리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뭐 신규로 하는 축사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냄새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인데, 와서 보시고 땅을 한번 밟아 보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는 제가 볼 때는 지목이 이제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 농막, 근데 주말에 와서 이렇게 뭐 텃밭도 가꾸시고 쉬었다 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이제 저희가 12월부터 체리움 쉼터 이야기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체리움 쉼터 같은 거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민가에서 주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하게 뭐 하나 집 하나 짓고, 아니면 이렇게 무슨 동물들 키우시려는 분들, 한적한 자리에 주변에 민가 없이 동물도 키우시려는 분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자리 잡아서 무슨 작업실 용도로 쓰실 그런 자리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아, 요 땅에다 요거를 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 인근에 보통 기본적으로 뭐 최하 45, 50씩 아직도 나오고 있고, 또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우리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 축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 가격을 많이 낮춰서 내놓으셨는데, 지금 사정상 또 추가로 인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토지가 234평 35만 원 8,200인데, 추가로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가격을 인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평당 30골입니다. 30골. 뭐 별도 도로 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요거는
좋은 입지의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로 요걸 찍었는데 요 바로 옆으로도 주위 한 동일 소유의 144평이 있습니다. 그럼 234평이랑 144평 그러니까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 농업 경영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옆에 토지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영상 보시고 주인은 이제 전부 다 팔길 원하십니다. 전부 다 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일하게 한꺼번에 다 하시게 되면 지금 이 가격에서도 더 추가로 절충이 가능하실 것 같고 개별로 하시기에는 지금 이미 평당 35에서 가격을 많이 인하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인하하신 가격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토지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가격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소액으로 주말용으로 토지를 사셔서 이렇게 뭐 농사 짓고 이런 용도로 뭐 놀이터용으로 흔히 뭐 사장님들 농막 하나 갖다 놓으시고 쓰시기 굉장히 좋고 농사 지으실 분에게도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이게 또 용도구역도 계획관리지구이고 이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바빠였습니다.